안녕하세요. 오늘 식탁입니다. 이제 한 달 정도만 있으면 구정이죠. 구정 같은 명절이 되면은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이 많이 납니다. 저희 부모님은 평상시에 서로 굉장히 대화를 많이 하던 부부였는데요. 이상하게 이 명절만 지나고 나면은 거의 일주일간 서로 대화를 안 하시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그 이유를 잘 몰랐는데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니까 알게 됐습니다. 왜? 명절만 되면 아주 지긋지긋한 주방의 늪과 시댁 식구들의 늪에서 호적 이렇게 거리다가 질려버리는 거죠. 사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반찬가게에서 뭐 전을 사다 쓸 수도 없었을 거고요. 각종 나물들도 지금처럼 잘 나오지 않았으니까 힘들만도 했을 겁니다. 아,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전히 명절 음식 하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가 명절에 음식을 할 때 특히 힘들어 하시던 게 있었는데요. 그건 첫 번째가 제사상에 올라가는 각종 나물들을 다듬고 물기를 콕 짜내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엄청난 설거지 그리고 그 청소 뒷정리였어요. 하지만 오늘 저는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릴 적 그 당시 어머니에게 이 물건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이 물건이 있었다면 우리 부모님이 명절 후 일주일간 대화가 단절되지는 않았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희 식구들은 이제 명절이 끝나도 서로 이야기 잘 한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다짜고짜라는 물건과 오일팡이라는 행주가 있거든요. 우리 누님 형님들께도 오늘 이 다짜고짜와 오일팡 행주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뾰롱! 네, 이렇게 오일팡 행주와 다짜고짜, 그냥 다짜고짜 싹 다 짜버립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했어요. 명절이 되면 정말 이것저것 준비할 것도 많고 만들 음식도 정말 많죠. 그 중에서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가 나물을 삶고 볶고 그리고 그 나물에 물기를 콕 짜내는 것도 하나일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일일이 손으로 하나하나 다 짜내다 보면은 진짜 이 손목에 통풍이 올 것 같아요. 통풍. 특히 우리 여성분들 이 손목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리고 이 나물이 손으로 아무리 잘 짠다고 해도 물기가 잘 짜지지가 않아요. 특히 두부 있죠. 두부 같은 거는 정말 물기 짜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 두부를 배보자기에 싸서 그것도 묶어서 또 무거운 걸 눌러놓고 또 눌러놨는데 또 어쩌다 보면은 잘 눌리지도 않고 눌러놓은 게 뚝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징글징글하게 잘 안 짜지죠. 그런데 여기 보이는 이 다짜고짜를 이용해 주시면 10분이면 끝납니다. 10분. 자, 그럼 우리 먼저 다짜고짜부터 한번 다짜고짜 다 짜보자고요. 자, 먼저 두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먼저 이렇게 두부 먼저 준비했고요. 우리 명절 되면은 두부 짜는 거 기본이죠. 기본. 예. 두부 짜는 게 진짜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다고 또 손으로 짜자니 그렇고 배보자기로 짜자니 또 배보자기에 들러붙고 아 진짜 징글징글해요. 하지만 얘는 그냥 두부 이렇게 반 잘라서 툭 던져넣어. 얘도 그냥 우겨넣어. 그냥 우겨넣으세요. 그냥. 사용 방법도 굉장히 편해요. 요거 그냥 넣고 쭉 넣고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벌써 아주 줄줄 세죠. 줄줄. 예, 이렇게 세워놓고서 10분만 있으면 깔끔하게 짜든다는 거예요. 깔끔하게. 자, 그럼 이제 요 두부는 일단 옆으로 빼줄게요. 빼주고 저거 두부 기다리는 동안에 이번엔 우리 오이 도라지 무침 또 해야죠. 명절 때 또 많이 먹잖아요. 먼저 오이 이렇게 딱 두 개 준비했고요. 오이 앞뒤로 이렇게 잘라주고 중간에 배 한 번씩 싹싹 갈라주시고요. 어슷어슷하게 쭉 썰어줍니다. 적당히 한 0.5cm 정도 두께로 오이는 이렇게 쭉 재단을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쓴맛을 뺀 도라지 갖고 왔고요. 여기에다가 오이도 같이 넣어주세요. 그런 다음 굵은 소금 한 스푼 정도 이렇게 싹 넣어주시고요. 잘 섞어가지고 이제 소금에 도라지와 오이가 절여지게끔 그래가지고 물기가 쭉 빠지게끔 이렇게 준비해줍니다. 자, 그리고 요게 절여지는 동안에 아까 두부 어떻게 잘 됐나 한번 볼까요? 지금 한 5분 정도밖에 안 됐어요. 5분. 자, 벌써 이렇게 살짝 들어보면은 물기가 제법 많이 빠졌죠. 벌써 제법 많이. 지금도 계속 이게 눌리는 힘 때문에 뚝뚝뚝 물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계속 누르지 않아도 이 안에 보면은 스프링이 있어가지고 계속 눌러주는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스프링이 있죠? 여기 스프링? 이 스프링에 의해서 계속 눌러주는 효과가 나옵니다. 뭐 이제 딸랑 한 5분밖에 안 됐지만 뭐 얼마나 잘 짜졌나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보면은 아예 그냥 두부빵이 됐죠? 두부빵. 딱 봐도 아주 가실가실합니다. 가실가실하게 아주 잘 짜졌어요. 아주 꽁꽁 눌렸어 아주 두부가. 요렇게 되면은 이제 바로 우리 완자전이라든가 만두 속 할 때 찌덕거리지 않는 아주 깔끔한 완자전과 만두 속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잘 짜졌죠? 물기 1도 안 나와. 이렇게 앞만 꽉 짜도. 근데 심지어 달랑 5분 정도밖에 안 짰다는 거. 자, 이제 요거는 이제 그러면은 옆으로 빼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아까 오이와 도라지 요거 있고요. 요거 두부 아까 짰던 거 물에다가 슬슬 그냥 헹구기만 하면 이제 바로 헹굼이라든가 설거지도 굉장히 편해요. 요거 다시 갖고 온 거에다가 오이와 도라지 여기다 싹싹 넣어줍니다. 얘도 이제 물기를 꼭 짜서 양념해야 되겠죠? 그냥 꾹꾹 넣어주세요. 꾹꾹 편안하게.
자, 이렇게 꽉 채워졌죠? 이게 꽉 채웠으면은 요거 놓고 쫙 이렇게 딱 뚜껑을 닫아주세요. 닫아주면은 이렇게 이제 물이 쭉쭉 나오죠, 지금? 쭉쭉 나옵니다. 요것도 옆으로 빼가지고 이제 한 5분, 10분만 이따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 미역줄기. 요 미역줄기도 이 소금에 염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있는 건데 요거 물에다 깨끗하게 한번 헹군 다음에 요거는 물기를 꼭 짜가지고 볶아야 돼요. 특히 미역줄기 할 때 물기가 막 들짠 상태로 볶잖아요? 진짜 그 찌덕거리고 미역 비린내 나고 진짜 장난 없어요. 근데 요것도 또 짜증나는 게 이게 미역줄기가 녹색이다 보니까 짜다 보면은 녹색 물이 막 옷에 튈 때도 있어. 더군다나 또 명절날 갑자기 치어머니가 이거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요거 준비했는데 그래서 이쁜 옷 꺼내 입었는데 요거 물 튀잖아? 바로 스머프 돼버립니다. 스머프. 녹색 물 딱 들었잖아. 아니 스머패신.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깨끗이 헹궈 갖고 한번 물기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끗이 씻어 갖고 왔고요. 요거 또 역시 다짜고짜에다가 다짜고짜 그냥 집어넣어. 그냥 다짜고짜 이렇게 싹 넣고 다짜고짜 돌려줍니다. 물이 아주 줄줄 나옵니다. 물이 줄줄 나와. 요것도 요거 뭐 5분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요거는 요거 그래도 일단 옆으로 빼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아까 이 오이하고 도라지 물기 빠지라고 이렇게 다짜고짜에 넣은 거 있죠? 요거 한번 볼게요. 아, 아주 꽉 눌렸어. 꽉 아주 그냥 아까 여기 꽉 차 있었는데 절반 이상 줄어들었죠? 그만큼 물기가 빠졌다는 거죠. 그 물기는 어디 있을까? 바로 여기 지롱 이렇게 싹 빠졌습니다. 요거 맛있게 양념해볼까요? 요것도? 특히 이 도라지 오이 초무침 있죠? 요거 물기 깨끗이 안 짜주면요 아시죠? 만들고 나면은 아주 그냥 한강 되는 거 물기 줄줄 나오는 거 지금 뭐 완전히 예 이거 웬만한 초강력 탈수기로 돌린 것 같아. 지금 얘네들 어제 물기 너무 짠 거 아니야? 지금 도라지가 너무 말라버렸는데 오이도 물기가 아주 깔끔하게 짜졌어요. 이 도라지 오이 초무침 같은 거 할 때 특히 요 오이에서 물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아주 싹 빠졌어요. 싹 이 정도면은 물기가 생기고 싶어도 생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요거 바로 양념해 볼게요. 먼저 설탕 2스푼 싹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식초, 3배 식초가 더 좋다고 그랬죠? 식초 2스푼 이렇게 싹 넣어줍니다. 그 다음 진간장 1스푼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간마늘 수북히 1스푼 넣어줍니다. 그 다음 고춧가루 수북히 2스푼 넣어주시고요. 마무리로 고추장 수북히 2스푼 또 넣어줍니다. 그리고 약간 상콤함 더하게 레몬즙 조금만 넣어주세요. 자, 이제 다 된 거예요. 이제 이거를 꾹꾹 주물러 가면서 잘 버무려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다 된 거예요. 다 끝. 자, 이렇게 도라지 하나, 오이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맛을 보면은 기가 막혀. 명절에 요게 왜 들어가야 되냐면은 느글느글하잖아 명절 음식들이, 그죠? 요거 하나 딱 들어가면은 느끼운 와중에 일로 젓가락 계속 갑니다. 근데 봐봐, 물기 1도 안 생겨. 1도 요 물기 생길 것 같아요? 요거 어떤 분들은 요거 묻히면서 물기 흥건하게 나오는 분들 계세요. 아, 그러면 그거는 그냥 배렸다고 보시면 돼요. 배렸다고. 하지만 초장에 그 물기를 싹 빼놓으면은 마지막 먹을 때까지 그 맛과 향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특히 이 물이 나오면서 이게 싱거워지는 거거든. 근데 요거는 지금 이렇게 딱 맞춰놓은 게 끝까지 쭉 가는 거예요. 끝. 그냥 쭉 가. 요거 진짜 깔끔하게 안 짜지면 물기 아 진짜 별로예요. 역시 이렇게 도라지 초무침은 물기 깔끔하게 짜줘야 돼요. 아주 훌륭합니다. 아주 훌륭해. 굿! 자, 그 다음에 아까 미역줄기. 어휴, 벌써 물기 엄청 나왔어요, 지금. 흥건하죠? 미역줄기 볶음 할 때 특히 이거 얘 물기 깨끗하게 제거 안 되면은 엄청 비려집니다. 예, 미역줄기 볶음이 비려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물기를 깨끗이 제거 안 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물기를 깨끗이 제거해야지 완전 바닥에 착 달라붙었어, 지금 봐봐. 이 안에 봐봐. 바닥에 아주 붙었어요, 붙었어. 요거 싹 꺼내보면은 아예 공이 돼버렸다. 미역공. 미역 야구공이 돼버렸습니다. 무역 야구공. 물기 있을 리가 없죠? 있을 리가 없어. 요거 바로 볶아볼까요? 자, 브루스타 뾰로롱! 네, 이렇게 브루스타 준비했고요. 바로 불 땡겨줍니다. 자, 여기에 바로 들기름 한 2스푼 정도 쭉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간마늘 1스푼 넣어줍니다. 그리고 아까 꼭 짜놓은 미역줄기 싹 다 넣어주세요. 싹 다! 그리고 잘 볶아줍니다. 자, 미역이 골고루 열이 가게 쫙 볶아주세요. 여기 뭐 잡다한 거 할 필요 없어. 먼저 다시다 적당히 뭐 저는 이렇게 감으로 하는데 다른 분들은 한 반 스푼 정도 일단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깨도 딱 이렇게 좀 넣어주시고 후추도 적당히 넣어줍니다. 후추도 싹 넣어줘. 자, 그리고 잘 섞어주세요. 물기가 없으니까 진짜 그냥 아주 보슬보슬하네요. 보슬보슬해. 물기가 너무 없어. 이거 무슨 거의 뭐 솜사탕처럼 아주 뽀송뽀송합니다. 미역줄기가. 그죠? 딱 보기만 해도
해도 그렇지 않나요? 이거 미역줄기 할 때 진짜 물기가 없어야 돼요. 물기가 없어야지 진짜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너무 쉽다, 그죠? 마무리로 들기름 반 스푼만 더. 아까 조금 덜 들어간 것 같아. 끝! 한번 뒤집어주면 다 된 거예요. 자, 요거 한번 맛을 보면은 벌써 딱 봐도 젓가락에 이렇게 있는 거 봐도 꼭 저거 같지 않나요? 북어 보풀하기처럼 아주 물기가 없어. 물기가 없지만 그래도 촉촉함은 그대로 살아있고 아주 좋죠? 미역줄기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미역줄기나 아까 도라지 총무침이나 이런 거 진짜 물기 많으면 하, 진짜 그거 못 봐줍니다, 그거. 아, 네 음식 솜씨 이거밖에 안 되니 진짜 이렇게 쳐다봐, 사람들. 아셨죠? 그만 먹어볼게요. 진짜 찌덕거리지가 않으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안에 물기가 있잖아. 그래도 촉하면서도 아주 고소하면서도 찌덕거리지 않는 이런 식감. 야, 이거 지훈 학생 이거 엄청 먹겠는데 이거. 오, 장난 아니에요. 한번 드셔보세요. 완전 반할걸요? 내가 그때 했던 거랑 차이나? 많이 차이나. 많이 차이 납니다. 자, 그리고 아까 했던 도라지 초무침 물기 1도 안 나오죠? 아직도 해놓은 지 좀 됐어요. 물기 그냥 아예 안 나옵니다, 지금. 나오지가 않고 있어요. 음식 요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요렇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죠? 물기 깨끗이 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박. 아주 보슬보슬하면서 좋죠? 저번에 지훈 학생이 만든 거 먹는데 아주 비린내 나서 진짜 죽을 뻔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거랑 이거랑 비교해보면 어때요? 틀리죠. 당연히 틀리죠. 요것도 한번 보세요. 물기 1도 안 나오잖아. 요렇게 되는 거. 요렇게 돼야 돼. 응? 이거 끝나고 밥 먹으러 갈 거예요. 좀 기다리세요. 네. 자, 이번에는 우리 또 버섯볶음. 버섯볶음 이거 있잖아. 이거 진짜 이거 물기가 이거야말로 없어야 진짜 맛있다. 버섯볶음 물기 없이 만들잖아요? 진짜 기가 막혀져요. 버섯은 그리고 요런 애들은 애들이 좀 보드럽잖아요. 보드러우니까 요거 물기도 금방 짜죠. 이건 뭐 5분 이렇게 기다릴 필요도 없고 진짜 한 1, 2분 컷이면 끝납니다. 1, 2분 컷. 자, 요거 한번 눌러볼게요. 그냥 꾹 눌러. 쫙 짜지죠? 이럴 수밖에 없어. 얘는 부드러운 애들이라서 진짜 금방 짜죠. 하지만 이거 버섯 집에서 손으로 짜시려면요. 진짜 안 짜지거든? 막 옆으로 미끄러지고 겨 나오고 막 이래서 그냥 끝난다는 거야, 이건 그냥. 벌써 물기 봐봐. 자, 물기 한번 봐보세요. 흥건하죠? 순식간에 그냥 흥건하게 나왔어, 흥건하게. 물기 이렇게 짜야 돼요. 그냥 뭐 어설프게 이렇게 짜는 거. 특히 그 대도 안 하게 그냥 물 좀 조금 짜냈다고 그거 짰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본인들이 아마 짠 물기보다 두 배, 세 배는 더 나. 네, 그러니까 음식이 맛대가리가 없게 되는 겁니다. 맛대가리가. 또 그러시겠죠. 또 어떤 분들은 넌 다시다 써가지고 맛있는 거라고. 아니라고. 이런 기본을 지켜야지 맛있는 거라고요, 음식은. 그럼 기본도 안 지키면서 무슨 다시다 써서 맛있다고 맨날 나한테 댓글 다시는데 좀 댓글 다시 마세요, 좀 아주. 뭐 몇 분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예, 그냥 딸게요, 그냥. 그냥 따. 벌써 애들이 납작만두가 돼버렸습니다, 버섯이. 예. 또 공 됐죠, 공. 예, 공 됐어요, 공. 자, 요것도 바로 조리해야죠? 바로 불 땡겨주시고요. 아까 미역줄기도 그렇고, 무슨 양파나 뭐나 이런 거 안 들어가도 돼요. 이 버섯에도 뭐 고명으로 양파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하잖아. 버섯만 볶아도 충분히 맛있어요. 버섯만 볶아도 충분히. 아셨죠? 버섯 볶음을 할 때 양파를 안 넣어서 맛이 없는 게 아니라 물기 제대로 못 짜고, 뭐 이런 기본적인 거 안 지켜서 보통 이런 거예요. 자, 요것도 역시 들기름 살짝 넣어주시고요. 간마늘 2분의 1스푼 넣어줍니다. 그리고 아까 준비했던 버섯 다 넣어줘요. 자, 그리고 잘 볶아줍니다. 이게 아마 집에서 누님 형님들이 버섯을 볶음할 때 이렇게 딱 하면은 기름 튀고 난리 날 거예요. 지금 소리가 안 나. 소리가 왜 안 나겠어요? 물과 기름이 만나면 어떻게 되죠? 미친 듯이 튀죠? 근데 얘는 지금 어떻다는 거야? 예, 얘는 지금 안 튄다는 거야. 자, 여기에 진간장 한 스푼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설탕 2분의 1 스푼 싹 넣어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후추 조금 넣어주시고 통깨도 조금 넣어주시고 다시다도 살짝 넣어주시고 그리고 잘 볶아주세요. 잘 다 된 거야. 이제 벌써 구수한 냄새가 벌써 올라오죠. 자, 적당히 간이랑 뭐랑 다 됐으면 잘 볶아주고 그리고 불 꺼. 끝. 자, 요것도 벌써 봐봐. 물기가 없으니까 아주 보슬보슬하게 좋잖아요. 버섯볶음도, 그죠? 네, 요렇게 해야 하는 거야. 요렇게 돼야 돼. 한번 먹어볼까, 요것도? 딱 이 버섯볶음 입에 넣었는데 찌덕찌덕하다 그러면 그냥 빵꾸다. 이렇게 딱 넣었을 때 보슬보슬 보송보송하다. 바로 이거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오케이? 윤 학생?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버섯볶음. 엄마, 나 며칠 전에 하고 싶었거든. 드셔보실래요? 맛있겠다. 큰 걸 집네요, 아주. 네, 욕심 많아가지고. 자, 됐어.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더 짤까요? 다짜고짜 더 짤 필요 없죠, 이제? 다짜고짜 그만 짜겠습니다. 명절이 아니어도 이거는 하나 들여놓으면 되게 좋아요. 무언가 짧게 있을 때 아주 편안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이거 구조 자체가 고장이 나거나 하는 이런 복잡한 구조가 아니에요. 아주 단순하지만 아주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그런 구조. 이쪽 음식이 닿는 부분은 싹
다 이렇게 스텐으로 이렇게 딱 돼 있고요. 여기 이 음새 부분도 예전에 접착 방식이었는데 이젠 이렇게 딱딱 스텐으로 딱딱 찝어놨어요. 단순하기도 하고 사용하기도 아주 편하고 쓰기도 편해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자, 그리고 요건 이제 됐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오일팡 행주 이렇게 있죠. 저는 이제 이 행주가 되게 신기했던 게 물에 빨아가지고 이렇게 던져 놓잖아요. 이게 이렇게 했을 때 특유의 걸레 냄새가 안 나요. 왜냐면 요 이 인견 구조가 이 속에서 물이 상하거나 이런 썩는 냄새가 나기 전에 공기가 잘 통할 수 있게끔 이게 구조가 돼 있어가지고 일반 행주 같은 경우는 냄새가 엄청 나거든요. 근데 얘는 거의 냄새가 안 나요. 거의. 이거 제가 며칠 사용하고 기존에 있던 행주를 싹 다 갖다 버렸어요. 그리고 이게 또 재밌는 게 기름때, 뭐 김치국물 이런 거 진짜 대량 난감이거든. 근데 진짜 잘 닦이고 그리고 여기에 기름때가 묻은 것도 잘 닦아져 나가요. 네, 아주 좋은 거죠. 그냥 이렇게 말로만 또 이거 하는 건 또 우리 또 싫어하잖아요. 자, 저번에 감자튀김 만들고서 한 두 달 섞인 기름 쫙 붙자. 넉넉하게 부어주자고. 이런 상황을 만약에 지훈 학생이 봤으면은 기겁을 했을 거예요. 아마 기겁 기절했을 거예요. 자, 이런 거 그냥 쑥쑥 닦아줘야지. 기름이 어때 기름 자국이 지금 요 위에 남나요 안 남나요? 어때 내 손에 이렇게 있는데 오히려 얘네들은 없어. 내 손에 있지. 깔끔하게 닦였어요. 요걸로 끝내면 안 되잖아. 예, 김치국물도 좀 부어봐야지. 또 우리는 쫙하니 김치국물 이렇게 쫙 놓고 이 그릇부터 먼저 닦자고. 깨끗이 닦아주자고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어우 김치 냄새 어우 좋아 어우 탈랄라. 이 모습을 만약에 어머니나 아내분이 봤으면은 등짝 스매싱 플러스 화장실 청소 3일 추가됩니다. 깔끔하게 닦였죠? 자, 이렇게 김치국물 범벅해서 했어요. 제가 가서 물에다가 후다닥 닦아가지고 올게요. 자, 기름기가 싹 나가. 그리고 요거를 하루 종일 쓰고 이제 마지막에 중성세제만 딱 넣고 한번 끓이셔도 되고 중성세제만 넣고 그냥 빨기만 해도 되고 금방 정리가 된다는 거. 또 제일 재밌는 게 이렇게 보통 이렇게 우리 널어놓잖아. 여름철에 이렇게 널어놓으면은 일반적인 행주는 이 아래쪽은 공기가 안 통하기 때문에 여기서 쉰내 난단 말이야. 쉰내. 얘는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 인견구조 막 오돌도돌 아주 미세한 털들이 막 이렇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로 공기들이 다 지나다녀가지고 쉰내가 나지 않는다는 거. 그거 너무 신기했어 나는. 물론 이거 이렇게 똘똘 말아서 이렇게 쳐 박아 놓으면 나죠 얘도. 근데 이렇게 펴가지고 대충 이렇게만 말려놔도 일반 행주에서 쉰내가 10이라면 얘는 한 1이나 2 정도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 그 행주 때문에 짜증나거든. 이렇게 막 한창 닦다 보면은 야 어디서 이렇게 쉰내 나니? 그러면 아까 아빠가 여기 테이블 닦았는데 에휴 저 인간 저 쉰내 나는 행주를 닦았구나 이 소리 나오잖아. 얘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아버지들이 행주로 막 닦으면서 사고 쳐도 이거 티가 안 나. 아주 좋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우리 수세미처럼 사용할 수 있는 작은 사이즈도 있고요. 그래서 뭐 요거라고 또 수세미로 쓰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이런 거 지금 봐보세요. 지금 여기가 좀 얼룩덜룩하잖아요. 요걸로 몇 번만 이렇게 문대줘도 벌써 어때요? 요번 광 나죠? 이쪽이랑 틀리잖아. 이 몇 번만 이렇게 문대줘도 그냥 광이 난다니까? 깨끗하게. 색깔 종류도 이렇게 다양한 색깔이 준비가 돼 있다는 거. 자, 이제 오일팡 행주. 이게 조그만 사이즈도 있고요. 요거 이렇게 색깔들도 다양해요. 4가지, 5가지 정도 이렇게 되고, 요 사이즈, 그리고 요거보다 조금 더 큰 요 사이즈, 그 다음에 요 사이즈. 이렇게 있고, 어떤 사이즈를 쓰든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거는 그냥 쭉쭉 막 테이블 닦을 때 좋고, 요런 거는 이게 조그만, 요런 데 이게 닦다가도, 그리고 또 설거지 할 때. 이렇게 뭐 애벌 설거지 할 때 또 쓰셔도 좋고. 자, 이제 오늘의 저희 공동 구매는 여기까지예요. 여기 보이시는 다짜고짜랑 비슷하게 생긴 것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원조라는 거. 요 다짜고짜 요거랑 그리고 이 오일팡 행주 세트 진짜 쓰기도 좋고 냄새가 안 난다는 게 너무 신기하다. 요 이 두 가지 품목은 제가 공동 구매를 하고 있고요. 고정 댓글에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요. 이 두 가지 품목에 제품 구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시기는 이만 물어가겠습니다. 충성!